엄마를 빌린 사람은 없어? 저는 잘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빌던 분이 있다고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네. 엄마네 이렇게 봤던 것이 그 빌린 분이 있어. 무당이 있다는 뜻이지. 엄마 쪽이요? 응. 전 친가로 알고 있었는데. 친간지 엄마 자관 남씨 네네. 집안에. 네네네. 예. 맞아요. 그죠? 네. 언니는 남자 복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죠? 언니는 일본 종서 못할 네. 사주팔자거든. 어? 인간 믿고 못 사는 살고 이렇게 비는 저기 뭐 신령님 믿고 살아야 돼 엄마는. 그거 알죠? 네. 응? 그거 알아서 온거 아니야? 응? 답은 나왔는데? 답은 나왔어. 어려서 언니가 얘기 듣고 왔죠? 아니, 어렸을 때못 들었어요. 아니, 딴 데서 얘기 듣고 온 아, 거 아니요. 아니냐고. 아무도 제거 못 맞췄었어요. 못 맞췄었어? 네. 엄마의 줄이 지금 동자가 타로 된거 신인데, 엄마가? 응? 신을 받아야 되는데, 네. 신선생을 지금 찾고 다니네. 네, 맞아요. 그치? 네. 신선생을 찾고 다니고. 본인은 지금 할머니가, 네. 삼대부리 할머니가 대신인 할머니로 들어왔어. 네. 그치? 맞아요. 어, 친할아버지가 지금 신장 할아버지가 들어왔고. 네. 근데 왜안 받고 있어? 선생님들이 자꾸 금전적으로 본인은 못 막혀서. 맞춰. 금전보다도, 네. 어? 금전은 본인이 해결하려면 해. 톡하래에서 그지? 네네네. 근데 본인 눈에 찬 선생이 없단 말이야. 네,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맞추는 게 없어. 맞춘 게 없어. 본인 신을 봐야 되거든, 사실은. 네. 나처럼 이렇게 신을 봐야 되거든. 업소리가 찾아온 거야. 가긴 가이 본인이 지금 가려고 마음은 먹었어. 그지? 네. 근데 선생을 찾은 거야, 지금. 진실로 본인을 감싸주고, 어? 가르칠 사람이 본인의 신명을 봐줘야 되거든? 신명을 뽑아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보통 신명이 보통이 넘어. 어? 본인 무당 되려고 본인 선생 찾아온 거거든, 사실은. 아, 네. 어? 본인 뒤에 할머니가 꽃갈모자 쓰고 딱 앉아있거든. 동자 따라 들어오고 딱 들어와 있잖아, 지금. 네, 할머니는 제 얼굴 봤어요. 봤죠? 네, 얼굴 봤어요. 본인은 부처님 줄이 아니야. 네, 아니에요. 옥화상제님 줄이야. 네. 내가 딱 지금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대단해. 장군이로 신장 장군이 들어온 게 알죠? 받았죠? 저는 우선 할머니만 봤어요. 그 할머니만 대신 봤어? 할머니만. 그래 할머니 대신 할머니도 지금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것만 얘기할게. 네. 본인 대신 할머니가 지금 저기 봐 삼대부리 할머니야. 네. 걔고 부스 할머니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요. 뭐라? 오대부리 부스 할머니가 지금 이 남씨 집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남씨 집안의 할머니 친할아버지 우때 네. 지금 오대부리 할아버지가 좀 들어온 거고 할아버지도 못 받았어? 네, 할머니만 할머니만 받았어? 봤어요. 할머니만 봤어요. 할머니만 봤구나. 네.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꿈을 꿨었는데, 저승사자 나오고, 누가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머리 긴데, 화장하고, 남잔데, 저를 구름 타고 딱 내려와서, 하얀 옷 입고, 꽃 이렇게 있는 거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저승사자한테, 너 얘랑 일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죠. 이제 그분 내려오신 분이 웃으면서, 아, 얘 어리버리한데, 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왜 어리버리하냐고. 나할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너 실험한 거지? 그런 거예요? 응, 실험을 한 거야. 신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슨 봉고차를 타고 점을 보러 갔겠어요. 그 무슨 꿈이? 그분은 누구,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셨어요. 저기 신명을 봐보세요. 있나? 그분이요? 응.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잘 모르겠어요. 너무 없어? 화려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화려하려면 이 남자들도 꽃대신이 있어요.
화려하게 꽃 한 거 달았다며. 네, 꽃을 막 화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게 화려하게 하시고 머리 꽃 대신 꽃 대신이라는 거는 남자 대신도 있는 거고 마마보이도 있고 어 그 건립에 또 할아버지들이 또 화려하게 또 앉으시는 분도 있어. 어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내가 듣는 그 신을 보다도 지금 선생을 지금 본인이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 그죠? 네. 그렇기도 해요. 근데 다른 데서 전집을 안 가요. 근데 그래서. 다른 데서 왜 안 적겠어? 어떤 거? 선생이 다른 분이 왜 본인이 맞췄을 텐데? 돈을 요구를 많이 했어? 네. 응? 네. 어디서? 저기 천안 쪽에서. 천안 쪽에서? 네. 유튜브 나가는 분이? 네. 그래서 얼마 불렀건? 600이요. 600? 그러니까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에 그거는 저거고 신 테스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아시는 이제 친구 아시는 분한테 했어요. 350 주고 그때 제가 이제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점점 자꾸 돈을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할머니를 불렀길래 신 그러면 뭐 하자고 뭐 하러 가자 돈 막 300 뭐 하러 가자 막 600 뭐 하러 가자 500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거는 아니지.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거를 아예 못 보게 그냥 막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자꾸 저한테 너 왜 다른 무당한테 갔어? 막 그렇게 하는 거 가지도 않았는데 너 야 너 돈 들어오겠다? 막 뭐 아예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왜 신을 왜 금액을 안 부르시고 왜 엉뚱하게 돈을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 그래서 싫더라고요. 뚜껑을 열었으니까 신이 된 걸 알았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자꾸 엉뚱한 돈을 요구하는 거야. 신을 아니 신굿을 딱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상한 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돈을 뜯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네들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신이다 했을 때는 법당을 이렇게 차려주고 신굿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거를 본인이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구슬 했었는데 할머니가 계신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술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자꾸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막 이래서 왜 난 이런 노래 왜 그 같이 살던 애가 무서워했는데 이제 구슬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거지.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한 거였는데 제가 그 할머니 얼굴을 그때 이제 얼굴을 봤던 거죠. 너무 예쁘시고 하여튼 대신 할머니. 예. 근데 이거 봐 대신 할머니라 그러잖아. 이게 노란 게 대신 할머니거든. 지금 본인 야 너 대신 할머니 받으면 진짜 대단하겠다. 할머니가 아주 할머니가 아주 잘 불리시네. 어? 선생님만 딱 잡으면 되겠네. 네. 근데 자꾸 동력으로 하니까 대신 할머니 앞장서고. 지금 장군이 앞장섰잖아. 술 드시는 게 장군님이시고. 네, 장군님. 술 엄청 뵀어요, 얼굴. 술 잘. 장군님도 얼굴 봤어요. 할아버지도 봤는데. 산신 할아버지. 아, 그 산신 할아버지 봤잖아. 까장까장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구나. 볼 거 다 봤네. 꿈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볼 거 다 봤잖아. 너 왜 나를 왜 못 알아봐? 그래서 누구신데요? 왜 화를 내요? 했더니. 내가 대신 할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 깼어요. 이거 봐 불사람이라 다 왔잖아. 동자 오고 다 왔잖아. 받아. 동자 있는 건 알고 있어. 받아. 동자도 천상 동자구만.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받아. 진짜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받기가 싫은 거 있죠. 왜? 왜 받기 싫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병신 달라고 그래? 신은 응? 죽이지는 않아. 네, 맞아요. 병신을 만들지. 네. 죽이진 않더라고요. 네 모든 거를 총발을 다 잘려놔. 네. 어? 지금 멀쩡할 때 봐도 지금 좀 더 있으면 더 쳐. 너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이제 몸으로 친 것보다 집을 먼저 쳤어요. 금전. 네, 금전으로 풍지박산을 내고
너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해서 갔더니 이제 딱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막아놨잖아. 네, 그리고 이제 이래도 너 안 갈래 하고서 막아놨잖아. 그래서 이제 딱 다 알고 할머니가 계신다는 걸 알고 할머니가 이제 하나 좀 목구멍을 좀 숨쉬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 쪽으로 풀게 해주고 저도 이제 받아야지 받아야지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나고 막 이래서 무서울 거 없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선생 딱 잡아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신선생이 다 이끌어줘. 내가 다 이끌어주고 갈터주고 다 해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점만 보면 돼. 말문도 신고 탈 때 말문도 터지거든. 어차피 이미 너는 터졌어. 그러니까 신고만 원 신명 할머니 주장만 딱딱딱 할아버지 어떤 분 할아버지 호령만 해주시면 돼. 호령만 해서 딱 안착을 해드리잖아 법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대단하게 불려주시는 거지. 아, 할머니가 지금 얼른 받아야 돼. 많이 찼어요? 전 많이 찼어. 저는 느낌에 한 70% 이렇게 찬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꽉 찼어. 지금 이때요. 지금 여기로 우리 집에 인연져서 온 것도 이유가 있어. 우리 집에 인연져서 온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할머니가 일로 이끌어서 지금 너 선생 잡으라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 지금 여태까지 너 지금 나 도댕겨도 눈에 안 찼잖아. 네, 안 찼어요. 그치? 네. 눈에 안 찼어, 톡관에게서. 아, 그 저쪽 선생님은 괜찮았는데. 남자 선생님?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나가신 남자 선생님? 네, 돈 쪽으로 좀 그렇게. 돈 얼마래 그거야, 그래? 그 처음에 600이었어요. 신꽃은? 그건 안 물어봤어요. 너무 처음부터 크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금전적으로 아예 대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힘들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와. 그래서 안 갔죠. 그러고서 이제 아시는 분으로 해서 350으로 해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계신 거를 그때 느낀 거지. 그때 딱 알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미 이게 뚜껑을 열잖아. 네. 뚜껑을 열면 이미 이제 다 와. 그렇게 하고 꿈에 계속 자꾸 할아버지 나오고 할머니는 안 나오고 이상한 그 머리 긴 그 분 나오시고 계속 점만 보러 다니는 꿈만 계속 꾸고 나오시고 그러면 뚜껑 열어서 그래. 뚜껑 열었으니까 다 신명이 다 하나 차례차례 오는 거야. 차례차례 오기 때문에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급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급해. 지금 안 받으면 또 뒤집어져. 또 뒤집어져고 집안 난리가 나. 어? 그러니까 얼른 날 잡아서 받으셔. 내가 봤을 때는 받아야 돼. 너. 딱 나오는데 지금 저가잖아. 제자 딱 너 제자구나. 그래서 딱 나오잖아 지금. 내가 이거 오반기 웬만하면 안 뽑거든? 제자들 모으면 오반기로 뽑아야 돼,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장군이 뒤에서 딱 서 있어. 이게 장군이 무섭거든. 어? 너네 장군이 무섭거든. 내려치면 완전히 내려치거든. 다리를 꺾어놓거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저 그렇게 더 많이 찬지 모르겠어. 뚜껑 열었잖아. 네. 뚜껑 열어서 와 동자 왔잖아. 동자는 손석 동자, 별상 동자, 용궁 동자, 와갖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왜 겁을 먹어 엄마야, 알잖아. 네, 동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 네. 나 대신 동자인데, 응? 할머니 따라다니는 동자라고.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예, 네, 그거 봐. 알고 있으면서, 이씨. 빨리 가. 나 저기 앉아야 되니까. 이러잖아. 아, 짜증나. 왜 망설이는데?
머리 좀 복잡하지? 네. 에? 왜 망설이는데? 도와준다 했대 가.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네.